안녕하세요. 주말농구입니다. 지금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여기 지금 충남 예산인데, 여기도, 오늘 지금 일요일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 소강 상태인데, 태풍까지 온다고 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네요. 그래서 그런지 포도나무 앞에 보이시죠? 포도가 이제 지금, 막 한참 익어가야 될 시기인데, 햇빛을 못 봐서, 아직 이렇게 막 익어가고 있진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태풍에 혹시 넝쿨이 주저앉을까 싶어서 앞에 단풍나무에 보이시나요? 줄을 묶어놨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포도는 이렇게 바람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고 있는데 아직 익고 있질 않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하도 계속 많이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은 해주고 있는데 잎들도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8월 원래 한 앞으로 한 2주 후 정도면 포도가 익어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들이 이렇게 좀 병들고 있어요.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직 봉지를 안 쓰고 이렇게 상태를 지켜보는 건데, 한이 정도 지금 익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노지에서 키우는 거는, 지금 포도 봉지 안에 있는 것들도 이 정도로 지금 익어가고 있고, 네, 어떤 것들은 가지를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에 매미나방, 이런 애벌레들이 와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병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주 후 정도면 좀씩 이제 익어서 이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마하고 이제 태풍에 좀 무사하길 바라는 거고요. 오늘 비가 오니까 소독을 못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이 상태에서 익을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봉투 안에 어떤 거 한번 좀 볼까요? 이것도 지금, 네. 지금 보시죠? 이 안에도, 네, 이 정도 있고 있어요, 지금. 뭐 포도들은 아주 뭐 싱싱하게 잘 지금 있는데, 지금 햇빛을 많이 봐야 당도도 올라가고 잘 익을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뭐 계속 비 소식이 있고, 흐린다고 하니까. 네, 한 8월 말까지는 좀 제대로 익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몇번 소개시켜드렸던 이 샤인머스캣 나무인데, 샤인머스캣 꽤 많이 자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제 지금 많이 크진 않는데 철제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왔고, 삽목해서 옆에 꽂아놨던 것들도 하나 살았어요. 하나 살았는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햇빛을 잘못 보니까 잎이 안 크고, 잎이 이렇게 크게 커져야 되는데 잎이 안 커요. 계속 이렇게 줄기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웃거름도 퇴비를 좀 줬었고, 요소비로 조금 살짝 뿌려줬는데, 비가 좀 그치고 나서 좀 날이 좀 더울 동안 좀 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삽목한 거 치고는 잘 자랐어요. 원래 키우려고 일부러 한게 아니라 가지 제거하면서 하나 꽂아놨던 건데 이렇게 컸어요. 이런 경우 이게 샤인머스캣이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샤인머스캣 나무에서 삽목을 하면 그게 샤인머스캣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마찬가지로 샤인머스캣도 같이 포도나무 소독할 때 같이 소독을 해주는데, 이파리들이 바람이 엄청 부네요. 병들고 있어요. 지금은 뭐 방제를 딱히 뭐 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뭐잘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병이 들어요. 네. 이게 아마 그 매미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가지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갉아먹어서 아마 이 병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따로 이게 무슨 어떤 세균 때문에, 병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나무 잎이 시들 때 이렇게 보면 이 나뭇가지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벌레들이. 그런 경우 방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뭐 비가 오니까 잘 못해요. 여기 있네. 어떤 식으로냐면,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갉아먹어요. 이렇게. 갉아먹어서 구멍이 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뭇잎도 시들시들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런 포도는 좀 먼저 익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싱싱하게 익는 건 아니고 가지가 이제 시들시들하니까 먼저 이제 검게 변하고 익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이 나무 빛 때문에. 자, 이것도 보이시나요? 여기도 이렇게 긁어먹었죠. 갉아먹었죠. 이런 경우가 나무에 구멍을 내고, 매미나방, 애벌레 이런 것들이 구멍 내고 갉아먹어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누렇게 변했어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거 소독해서 방제해서 살충제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먹을 동안까지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나방이 애벌레를 거기다 까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를 긁어먹고 거기서 또 얘네가 또 자라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 보이시나요? 이거? 네. 마침 여기 붙어 있네. 그 지금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무게가 꽤 나가요. 이게 비까지 오면 물까지 머금고 있어서, 보이시는 이 철제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태풍 불고 그러면 이게 넘어갈까봐 이렇게 끈을 잡아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거 안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또 비가 몰려오고 있네요. 저 멀리. 네. 어제 부랴부랴 잔디밭도 깎았는데, 사과는 부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주 못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아직 벌레나 병균이 아직 옮기진 않았는데, 이건 알프스 오트메. 이것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무게를 못 이겨서 막 이제 축축 처지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더하죠. 이거 이제 부사. 네. 보이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이거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나 있죠. 이것도, 예, 매미나방 이런 게 이렇게 여기다 새끼 나서 구멍 파고 들어가서 먹던 건데, 소독해줘서 죽인 겁니다. 안 그러면 저것도 병 들어서 못 먹어요.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그런 병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살충제를 안 하고는 사과는 뭐 거의 따먹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장마가 너무 길어서. 예, 에메랄드 그린도 잘 크고 있네요. 비가 와서 에메랄드 그린은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7m까지 크고 있는데, 예, 주말 농부가 키우고 있는 작물들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잠깐 저기 사과대추나무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엄청난 비가 오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게 쓰러졌어요.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뿌리가 뽑히진 않아서 이렇게 강목 질주대하고 철제로 꽉 잡아줬고요. 뭐 올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노지에 심는 것들은 과일들이 거의 뭐 결실이 거의 다 안 됐습니다. 꽃이 펴도 수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드문드문 열렸어요. 이게 사과대추 나무인데, 네, 이게 아마도 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장마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못 봐가지고 올해는 아주 농사가 망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과일까지 다. 근데 이제 비가 끝이고 이제 당도가 올라가기만 바라고요. 포도 수확할 때까지 노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주말 농부TV였습니다.